자, 이수 페타시스 여기서 흐름받고 저희가 얼마 전에 한 겁니다. 스윙이 가능하다. 그죠?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스윙이 된다라고 한 건데, 오늘 다시 한번 뽑아볼까요? 이수 페타시스를 다시 한번 뽑아서 봅시다. 시가의 복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31,690원 아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수 페타시스 시가회복 했습니다. 뭐, 아까 잡으신 분들은 상관없고, 시가회복 했으니까 진입 가능해 보이고요. 자, 이수 페타시스도 뭐, 매수가 영역에서 아침에 조금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스윙 가능하고요. 자, 넥스트 칩 뽑아 보겠습니다. 17,950원 아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 칩이 이적봉이 나왔습니다. 타점을 조금 올립니다. 넥스트 칩은요, 18,140원으로 타점 살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칩 잡으신 분들, 뭐, 조금 단타 수익 나오네. 뭐, 한, 3% 정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스윙 보시면 되겠네요. 어제 0차 종목, 유틸렉스. 유틸렉스, 2,35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4x4를 보시면 이 공구리를 뚫고 나오면 이제 0이 나왔어요. 0. 차가 0이 이만큼 나왔으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정상인데 지금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요 박스 여기를 들어 올리잖아요. 이 9,570원을 뚫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여러분들 뭐 봐야 돼요? 이 올라온 만큼 요만큼의 파동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0이 나왔던 이 파동 하나가 위에서 하나 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9,57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 다음 12,700원 여기거든요. 여기 저항대 여기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평대리가 가능한 종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 9,570원 위로 잡아준다 그럼 그때부터 1차 뭐 조금 밑으로 눌러주면 2차 이렇게 들어가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짧은 손절을 잡는다라 그러면은 여기 변곡을 잡으시면 돼요. 짧은 손절 8,41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유라테크 VI 11월 3일날 0차 종목이었습니다. 7,360원 손절 잡고 2분할 한다 생각하시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세아홀딩스도 여기서 흐름이 지금 바뀝니다. 이 내려가는 흐름을 바꿔주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장기 이평선 안착이다. 그러면 1차적으로 반등이 나면 어디까지다? 11만 7천원까지다. 10% 정도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단점은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11월 17일 날 0차 종목 그린케미칼 잡으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6,38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10% 이상 수익 다 나오고 있습니다.